9월 마지막 주의 시작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만큼 안개도 짙어진 느낌입니다. 25일부터 서해상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는 여전히 남아있겠고요. 기상청 예보를 보면 특히 중서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까지 더해질 전망입니다. 야외 활동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 바다의 물결 전 해상이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다소 안정적이고 순조로운 항해 예상을 하고요. 해무만 각별히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입항로와 출항로를 포함한 인천항로의 경우 종일 안전단계 유지하겠습니다. 최고 0.5m의 파고와 초속 5m 안팎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인천에서 백령도로 항해하는 배편입니다. 코리아 킹호는 휴항 예정이고요. 총 두 척이 운항길에 오릅니다. 오전 7시 50분 하모니 플라워호와 오후 1시 웅진 회미리호가 출항을 하겠고요. 하모니 플라워호 운항 시점에 인천의 기온은 21도가 되겠습니다. 약 4시간의 운항 시간 예상합니다. 뱃멀미 지수 종일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파고 0.3m 이하로 잔잔하겠고요. 바람은 초속 7에서 8m로 불겠습니다. 운항 시간은 다소 길지만 파고가 잔잔해서 편안한 항해가 되겠습니다. 오전 11시 30분 하모니 플라워호는 백령도에 도착하겠습니다. 입항 시 하늘 맑겠고요. 기온은 23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항 무렵의 유향은 북서, 유속은 1.6노트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연평도로 항해하는 배편입니다. 오전 9시에 출항하는 플라잉 카페리오는 2시간의 항해길에 오릅니다. 출항 시 인천의 기온은 역시 21도가 되겠고요. 종일 맑을 전망입니다. 연평항로 역시 뱃멀미 지수 좋습니다. 항해 시간도 2시간으로 짧은 편이기 때문에 선선한 가을바람에 기분 좋은 항해 되시기 바랍니다. 플라잉 카페리오의 연평 도착 시각은 오전 11시가 되겠습니다. 도착 시점에 연평의 기온은 24도가 되겠고요. 역시 맑은 가을 하늘 예상합니다. 한편 하늘은 맑지만 대기 중의 미세먼지 수치는 한때 나쁨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연안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